자,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실린더 블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실린더 블럭은 이제 말 그대로죠. 여러분 그림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블럭이라고 이야기한 데 있습니다.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. 자, 이 블럭에서 보시면 뭐가 있느냐? 라이너라고 하는 놈이 있다랍니다. 라이너. 자, 라이너는 뭘 얘기하느냐? 자, 이런 겁니다. 자, 피손이 안에서 계속 왕복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실린더 쪽에 내벽이 어떻게 마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마모가 일어났을 때이 실린더 블럭 전체를 바꿀 수 없으니 안쪽에 어떻게 이런 통, 라이너 같이 원통을 끼워서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이 원통만 교환할 수 있게끔 사용한다. 이 원통을 끼우는 원통을 뭐라고 한다? 라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라이너. 라이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건식 라이너와 습식 라이너.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. 자, 건식은 왜 건식이냐? 보시면 알겠지만 실린더 블럭에 물 재킷부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보일러처럼 엔진을 식혀주기 위해서 여기 냉각수를 순환을 시킨다고 했습니다. 주변에. 그때 들어가는 라이너와 냉각수가 어떻게 따로 같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얘기지. 이게 마른 상태에서 조립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뭐다? 건식 라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가솔린 기관 같이 작은 엔진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.